자, 혜원이가 오늘 2회 23이네. 네. 오케이. 달려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래서 책의 제목이에요. 제목은? Changing Seasons. Changing Seasons. 오케이. Changing Seasons.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거. 잠시만요. 체인징은 체인지로부터 왔어. 체인지의 또 뜻은 변화. 뭐라고? 변화. 변화라는 뜻도 있지만 변 뭐지? 자, 체인지에 이렇게 ing를 붙였다는 얘기는 얘가 변화. 오케이. 뭐 누구한테 ing 붙일 수 있다 그랬어요? 하다시. 하다시 변화하다라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원래는 뭐였는데? change였는데 얘가 변화하다라는 하다시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시에 뭘 붙일 수 있고 ing 붙일 수 있고 ing 붙이면 하다시가 다른 시로 바뀐다 했어. 뜻이 달라지기 때문이고 무슨 뜻이나 변화하는 중이 변화하는 또는 변화하는 중이 또는 변화하는 것 변화하는 것. 오케이. change가 변화하다 했는데 changing 돼서 이 뜻으로 되면 시가 바뀐다 했는데 무슨 시? 어떤 시? 그렇지. 어떤 시 또는 이런 뜻일 때는 이런 시. 그렇죠. 이런 시로 바뀐다 했어요. 여기서는 둘 중에 어느 뜻이 어울리냐 하면 seasons의 뜻이 계절들이니까 둘 중에 뭐가 어울려? 변화하는 것. 변화하는 것 계절들이에요. 변화하는 계절들이에요. 변화하는. 오케이. 그래서 어떤 계절들? 변화하는 계절들. 오케이. 애가 무슨 시 되는 게 어울려? 어떤 시 되는 게 어울려? 이름 시 되는 게 어울려? 무엇 계절이야? 어떤 계절이야? 어떤 계절? 무엇 계절 이런 말 있어요? 어떤 계절 이런 말 있어요? 어떤 계절이라고? 변하는 계절들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냥 괜히 재미로 ing 붙인 게 아니고요. 내가 필요한 게 변화 계절들이야, 변화 계절들이야, 변화하다 계절들이야, 변화하는 계절들이야, 변화하는 것 계절들이야. 변화하는 계절. 네, 그러니까 이 뜻으로 쓰기 위해서 그래서 ing를 붙인 거예요. 네. 네. It is spring. It is spring. It is spring. 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고요? What season? 그렇지. Is it? 그렇지. 뭐라고요? What season is it? What season is it? 무슨 뜻인데? 무슨 계절이니? 무슨 계절이니? 그리고 it도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뜻? 제일 먼저 혜원이가 배운 it의 뜻은? 그것. 그것이란 뜻도 있지만 지금처럼 아무 뜻도 없는. 아무 뜻도 없을 때도 있다 했어요. 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봄이니까 이제 날씨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It is warm. It is warm. It is warm.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arm의 뜻은? 따뜻한. 따뜻한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이요? 응. 어떤? 그렇죠. 무슨 시니까? 어떤 시? 어떤 시니까 당연히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뭐라고 물었겠다? 뭐지? 어떤 시? 어떤 시 뭐지? 어떠냐고 물어볼 때 뭘 쓰더라 영어로? How? 뭐지? 그렇지. 에이? 뭐라고? How? 그렇죠. 그래서 뭐? How?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묻는 말 순서로 바꾸면 되겠네? 이지? 오케이. 근데 날씨를 묻는 거니까 it 대신에 뭘 쓰는 게 자연스럽다? 이거 어디서 봤을 건데 읽어보세요. How is the How is the weather? 어디서 배우지 않았어요? 응? 기억력이 안 좋으니라. 오케이. 날씨 D레벨 처음 시작할 때 날씨 묻고 답하는 거할때 했었어. 날씨 물어볼 때 뭐라 그런다?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오케이. How의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하고 뭐? 어떤하고? 어찌, 어떻게? 여기서는 어떤지 물어봤어. 그래서 날씨가 어떻니가 뭐라고?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the weather? 했더니? It is warm. It is warm. It is warm. 마찬가지, 여기에 is은 두 가지 뜻 중에 아무 뜻 없는 두 번째 뜻이에요. 그리고 warm이 따뜻한이란 어떤 시니까 앞에 be 동사 붙여서 어떤 시 앞에 be 동사가 뭐 만들어준다,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고 있네요. The weather is warm. My father is fishing. Father is fishing. My father is fishing. 자, 그래서 my father는 안 만기로 봤자. 뭐, 그래, 여섯 가지 질문 중에는 누구고요? 안 만기려봤자. 그렇죠, he죠. he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is가 맞죠. fishing은 뭐로부터 왔어? fish의 뜻은 물고기란 뜻도 있지만, ing 붙인 거 보니까, 그렇죠. 낚시하다라는 뜻에다가 ing 붙인 거죠. 무슨 시에 ing 붙일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하다 씨에 ing 붙이면 피싱의 두 가지 뜻. 낚시하는 중이 낚시하는 어떤 낚시하는 중이. 그 다음에 또 낚시하는 것 낚시하는 거 무엇 중에서 둘 중에 뭐가 어울려? 낚시하는 중이 그렇죠. 낚시하는 중에 어떤 이거 올리고 어떤 시 앞에 자연스럽게 be 동사 붙여서 어떻다 만들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번엔 이걸 보고 누가 다라 그래요. 누가 다 맞습니까? 여긴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하는 거고 영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표시해요. 여기에는 항상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고 여기에는 뭐뭐 한다가 와요. 근데 누가다를 만드는 방법은 원래 총네 가지가 있는데 초등학교 때는 세 가지 방법 누가다 만드는 종류가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어. 지금처럼 이렇게 뭘 쓰는 방법이 있고 be 동사를 쓰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시 쓰는 방법이 있다. 하다시를 쓰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우 양념시 뭐뭐 할수 있다라는 양념은 can이었고요.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양념은 will이었어요. 뭐뭐 할지도 모른다 라는 양념은 may. 양념씨는 양념씨 뒤에는 항상 무슨 씨가 와줘야 되냐면 하다 씨가 꼭 붙어 있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수영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을 양념씨로 표현해야 되는데 누가 내가 뭐 한다 수영할 수 있다. 그래서 I can swim이고 swim의 뜻은 하다라는 하다시니까 양념시 뒤엔 항상 하다시가 와줘야 돼요. 됐습니까? 자, 이거는 지금 문장은 요 방법입니다. 비동사. 됐습니까? 설명할 게좀 많아 오늘.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명할 건이 대답을 듣고 싶어. 낚시하는 중인이란 대답을 듣고 싶어. 그러면 질문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아빠를 무엇을 왜 이래? 너의 아버지께서 하는 중이니?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질문을 어떻게 하면 되냐? 이게 영어로 뭐죠? What? What이죠? 그 다음에 하는 중이니? 하는 중인이란 말은 하다라는 뜻에다가 뭘 붙였겠어?
ing 하다가 뭐지 영어로? 하다 to. 그렇죠. 그래서 what 하고 그 다음에 is가 앞으로 먼저 나와야 되겠죠. 일로 와야지 묻는 말이 될 거야. were father 그 다음에 하는 중인 do. 오케이. 그래서 너의 아버지는 뭐하고 계시는 중이니? What is your father doing? 오케이. 그래서 얘 앞만 길어봤자 he네. 이거 앞만 길어봤자 he네. 여기는 묻지 않는 말이니까 뭐가 있어? He is. 얘는 묻는 말이니까 is he가 있는 거죠. What is he doing? He is fishing. What is your father doing? My father is fishing. 됐죠 그러면?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your father doing? What is your father doing? 그랬더니 My father is fishing. My father is fishing. My father is fishing. 참고로 너는 무엇을 하는 중이니? 이거 학교에서 배웠을 거라 그랬죠? 너는 무엇을 하는 중이니는 What are you doing? 그렇지. 오케이. 여기는 아까는 is였는데 여기는 왜 are냐? 여기는 you니까 you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are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My sister is jogging. My sister. 여섯 가지 질문 중에는 누구고요? 앞만 길어봤자는 she니까 she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is가 맞죠. 그러면 너의 누이는 뭐 하는 중이니? 라는 질문은 What is your sister doing? What is your sister? 한번 길어봤다 she. What is she? 하다 do 하는 중인 누이니까 한번 더 해보자.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your sister doing? What is your sister doing? 그랬더니 My sister is jogging. She is jogging. My sister is jogging. Okay, 계속해서 I am hiking. I am hiking.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I'm hiking. Okay, 계속해서 It is summer. It is summer. 썸머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What season is it?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대답? It is summer. It is summer. 오케이, 날씨 얘기하겠네요. It is very hot. It is very hot.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봤어? How is it? Okay. 근데 날씨 묻는 거니까 얘 대신에 뭐 쓰는 게 자연스러워? Weather. 더? The weather. Okay. 날씨 묻는 표현이 뭐라고요? How is the weather?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the weather? 했더니? It is very hot. How is the weather in summer? 이렇게 물어봤겠죠. 여름에 날씨 어때? How is the weather in summer? 했더니 It is very hot. 자, 이번에는 hot의 뜻은 더운이라는 무슨 시고? 어떤 시고? very에 대해 설명할게. very의 뜻은 매우란 뜻인데 이건 무슨 시일까? 얘를 보고는 어찌시라고 해요. 그래서 얘들 둘이 합쳐서 뭘 만들고 있냐? 어찌 어떤 만들고 있네요. 날씨가 어찌 어떻다고? 네. 매우 덥다고. 됐습니까? 어찌시라는 시도 있어요. 어찌시가 하는 일은 어찌 어떤 만들 수 있고 또 뭐 어찌 하다도 만들 수 있고요. 계속해서 My sister is surfing. My sister is surfing. 오케이, 여름답죠.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is your sister doing? 했더니 My sister is surfing. She is surfing. 아까는 봄에는 뭐 하고 있었더라? 봄에는
조깅하고 있었고 여름에는 서핑하고 있고 운동 좋아하나 봐요 얘는. 그렇죠? 오케이 그다음. My brother is watching movies. 그렇죠. My brother is watching movies. My brother is watching movies. 오케이 봄에는 뭐 하고 있었더라 얘? 봄에는 안 나왔죠. 안 뭐 하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 생각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네. 오케이 영화 보는 중인 이 대답 듣고 싶어. 나의 남자 형제는 영화 보는 중이야. What is your brother doing? 오케이 그런데 이 대답만 듣고 싶어. 그러면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러면 너의 남자 형제는 무엇을 보는 중 이니 하면 되겠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어떻게 묻는 문장이 만들어지냐? How? 오케이. 무엇? What? 얘로 오겠죠? Is your brother? 하고 얘는 그대로 있겠죠? Watching. 그래서 얘 안방 길어봤자 he고 지금 여기는 묻지 않는 말이니까 뭐가 보이고? He is. He is인데 이거 안방 길어봤자 똑같이 he인데 묻는 말이니까 여기는 뭐가 보여요? Is he? What is he watching? He is watching movie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am swimming. 스위밍 쓸 때 조심해야 될 건 끝에 m을 한 번 더 써야 되는 거지. I am swimming.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게?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했겠지. 오케이. 그래서 It is autumn. It is autumn. 해도 되고 It is fall. 해도 되고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season is it? What season is it? It is autumn.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덥진 않지만 바람이 불어요. 날씨 물었으니까 날씨 대답하는 거잖아. 날씨 묻기. What is I 그렇죠. 날씨가 어떤지 물어 날씨. 아니, 날씨가 무엇인지 물어. 그렇죠. How is the weather? 그렇죠. 날씨 묻는 표현은 뭐라고요?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됐습니까? 네. Hey. 다음. Eating? 씩씩하게 했는데 그 뒤로는 안 나온다. 아 뭐지? 진짜로? 천천히 해. Eating? 뭐지? 뭐냐고. We're having dinner. 그래. 자 여기서 이제 설명해 줘야 될 거 have에 대해서 얘가 무슨 뜻도 있지만 가지다 가지다라는 뜻도 있지만 보니까 무슨 뜻도 있는 것 같아. 먹다. 그렇죠. 먹다라는 뜻도 있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저녁 먹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도 되지만 eat dinner 해도 되지만 뭐 해도 된다. Have dinner 해도 되는 거예요. Have도 먹다라는 뜻이니까. Have에 ing 붙일 때는 끝에 소리 안 나는 e를 빼고 ing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얘가 나왔네. 그쵸? 누가? 우리가. 얘 어떤 시를 했으니까 어떤 시 앞에 be 동사 써줘야 되겠죠. 근데 we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am, is, are 중에서 are. 오케이. 그래서 저녁 먹는 중인 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너희들은 뭐 하는 중이니라고 물으면 되겠네. 너희들? 오케이. 아 이거 모르는구나. 이제 알려줄게. 꼭 기억해. 네. 영어에선 너도
유고 너희들도 유야. 됐습니까? 똑같이 생겼어. 여기다가 S 붙이면 안 돼. 됐습니까? 똑같은 거 써요. 유는 무슨 뜻도 있지만 근데 무슨 뜻도 있다? 너희들.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 뭐 하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아까랑 똑같겠네. 아, 너희들. 그렇지. 뭐라고요?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했더니 we are having dinner.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런데 이 대답만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요? 그렇지. 그래서 이 표현은 너희들은 무엇을 먹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at are you eating? 뭐였지? Having? Eating 해도 되고 Having 해도 상관없겠죠. 너희들 뭐 먹고 있는 중이니? What are you? What are you having? What are you eating? We are having dinner. 계속해서 잠깐만요. 천천히 해. 단어 할 때 입다라는 거 배웠죠? 입다? 입다를 입고 있는 중인으로 바꾸면 되죠? 코스튬은 기억이 나는데. 의상을 입다 배웠는데? 단어 할 때? 코스튬은 기억이 나는데. 입다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이런. 아빠 뭔지 모르겠다. 일단 I죠. I am 뭐였지? 이거 여기 세 번째 칸에는 분명히 입다를 입고 있는 중인이라는 어떤 식으로 바... 그래. 그러면 그 앞에 필요한 건 비동사. 그래. 그럼 I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am. 그러니까 나는 입고 있는 중이다는 I am wearing a costume. 그래. 됐습니까? I am wearing a costume. 그래서 입다가 뭐다? 입다 Wear.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너는 무엇을 입고 있는 중이니?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What? Are you? 그렇지. Are you? 응. What are you? Wearing a costume? 어? 얘 또 집어넣어? 궁금해갖고 일로 날라갔는데? 아니. 오케이. 그래서 넌 뭘 입고 있는 중이니? What are you wearing?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are you wearing? What are you wearing? 했더니? I'm wearing a costume. Okay. 계속해서 It is winter. It is winter. What season is it? It is winter. 날씨 얘기하겠죠? It is very cold and it snows. Okay. It is very cold and it snows. Okay. 아까 전에 선생님이 누가다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총 네 가지인데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세 가지까지 배운다고 그랬어.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엔드가 있어서 누가다가 또 나왔어. 누가 다. 그래서 누가다 두 개가 엔드 때문에 붙어 있는 거야. 자, 이건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첫 번째 방법인 뭘 사용한 거야? 그 이유는 very cold의 뜻이 매우 추운 이라는 무슨 시동어리야? 어떤 시동어리? 그렇지. 그러니까 비동사가 필요했어. 근데 여기는 누가 다의 비동사가 왜 없을까? 자, snow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snow의 뜻은 눈 이란 뜻도 있지만 뭐지? 눈이 내리다 라는 뜻도 있어. 오케이. 아까 전에 누가 다 만드는 방법에 총 세 가지 있다 그랬죠? 네. 첫 번째 방법은 뭐스? 두 번째 방법은 하다시. 세 번째 방법은 어찌시. 양양시. 어찌시? 양양요. 자,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스노우는 둘 중에 무슨 뜻인 거야 그러면? 뭐였지? 눈 내리다? 오케이. 누가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이렇게 이건 누가고 여기는 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애가 와야 된다고. 다를 만드는 방법은 어떤을 어떻다 만드는 비동사도 있고 하다시 자체에 다란 뜻이 있고 can 이런 거 할 수 있다란 뜻을 갖고 있잖아. 그러면 이건 여기 있는 스노우는 둘 중에 무슨 뜻인 거야 지금? 하다시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스노우에 왜 S가 붙어있냐. 지금 하다시 속에는 무슨 뜻을 가진 뭐가 숨어있는데? 하다는 뜻은 가지고 있는 두가 숨어있는데 원래. 네. 근데 누가 라는 자리에 he나 she나 또는 it이 있으면 두가 아니고 뭐가 숨어있어야 된다 했어? does. 그래서 지금 여기에 does의 S가 삐져나와 있는 거야. 눈 들이란 뜻이 아니고요. 뭔 소린지 알겠어요? 오케이. 눈이 그 얘는 원래는 뭐 이 뜻 아무 뜻 없는 거고요. 그래서 누가 그것이 뭐 한다? 눈 내린다. 눈이 내린다 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눈이 내리니? 라고 묻고 싶으면 눈이 내립니까? 라고 묻고 싶었다면 뭐라고 물어봤다? Does it snow? Does it snow? 너는 좋아한다가 뭐였어? You like 였지? 네. 너는 좋아하니가 뭐였어? Do you like? 그렇죠. 이 두가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이게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서 하다시였기 때문에 이 속에 두가 숨어있다가 톡 튀어나온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그녀가 좋아한다는 뭐였어? likes 했어야 됐어. 그럼 그녀가 좋아하니? 라고 묻는 말은? does she like? 하잖아. 그거하고 똑같아 지금. 누가 it이 뭐한다? snows 한다. 눈이 내린다인데 눈이 내리니? 라고 묻고 싶었다면? does it snow? 만약에 눈이 내리지 않습니다 하고 싶었으면 it, it doesn't snow. 이렇게 하면 눈이 내리지 않는다는 표현도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하여튼 고생했어요. 날씨 묻는 게 뭐였더라고? 날씨 묻는 거요? 왜? 날씨 묻는 거는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좋아요. 계속해서 My family is having a party. My family is having a party. My family is having a party. 됐습니까? 파티를 열다가 뭐였어요? 단어할 때 파티를 열다 Have a party. 그렇죠. 이 중에 얘가 하다시죠? 네. 그러니까 ing 붙일 권리는 얘가 가지고 있죠. 네. 파티를 열다인데 ing 붙이면 파티 여는 것, 파티 여는 중인 중에서 파티 여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 됐으니까 비동사 붙여서 이렇게 바뀌었네요. 파티 여는 중이다. 오케이. 계속해서
여기에 E로 시작하는 거 해도 되고 H로 시작하는 거 해도 상관없어. 그건 똑같은 뜻이니까 어차피. We are. 그렇지. We are. Eating cake. Eating cake. 됐습니까? We are eating cake. We are having cake.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될까? 너희들은 무엇을 먹는 중이니까? What? Are you eating? 이러면 되네요. 너희들 뭐 먹고 있니? What are you eating? Cake. We are eating cake. We exchange presents. Thank you. Okay. We exchange presents. Okay. 누가? 우리가 뭐 한다? 교환한다. Exchange의 뜻은? 교환이에요? 교환하다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예요? 하다시예요? 양념시예요? 하다시죠. 근데 여기에 he, she, it이에요? he, she, it 아니에요? he, she, it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 지금 뭐가 숨어있어? 두가 숨어있으니까 끝에 s가 붙어있죠. 됐습니까? 프레젠츠의 뜻은 선물들인데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러면 질문 만들기 너희들은 무엇을 교환하니? 라는 질문이 되겠죠? 그렇죠? 너희들은 무엇을 교환하니? 라고 묻고 싶다면 그렇죠. What? 숨어있네. Okay, 그래서 너희들은 무엇을 교환하니? What do you exchange? What do you exchange? 했더니 we exchange what에 대한 대답 present. 됐습니까? Okay, 자 오늘 새로운 거 좀 많이 배웠어요. 머리가 복잡할 텐데 또 다 비슷한 설명 또 할 거니까 똑같은 설명 몇 번 한다? 8번 한다고 했죠. 8번이요? 예, 수고했습니다. 쓰기 시험 잘 쳐주세요.